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폐수 배출 업소와 하수 처리 시설 등 35곳을 대상으로 불법 폐수 배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집중 호우 기간에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감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고장난 방지시설을 방치하는 등 모두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